2022년 2월 6일입니다.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지가 벌써 거의 한 1년쯤 된것 같아요. 1년 다 돼가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썼던 글을 한번 되돌아 봤습니다. 이게 언제 쓴 거냐니까 2022년 2월 23일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터지기 하루 전에 썼던 글이에요. 팀 주피트에서. 이때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전쟁은 끝나겠지만은 언제 끝나느냐니까 더 이상 죽을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이 터지기 하루 전에 제가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이번 전쟁이 발생한다면은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더 이상 죽을 사람이 없을 때 전쟁이 끝날 것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게 나로서는 참 안타깝다고 적어드렸어요. 그죠?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면은 전쟁터에서 죽을 사람들은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일본, 독일 같은 국가들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람들 자신들밖에 없을 것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안 죽을 거라고 얘기했어. 전사자 제로. 한번 적어볼까요?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면, 작년 2월 23일, 2022년 2월 23일 날 만약 전쟁이 터진다면, 글자 크기를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전쟁이 터진다면,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왜 전사자는 제로? 전사자는 제로이고, 그리고 그 전에 그것도 있었죠. 그 전에 수많은 전사자가 발생, 수많은 전사자가 발생할 것이고, 그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제외한 전사자는 제로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그 얘기를 좀 이따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했던 얘기가 이 전쟁은 라스트 맨 스탠딩,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진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라스트, 마지막 한 사람,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의 마지막 한 명까지 전쟁은 지속될 거다. 그런 다음에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날 때 그럼 어떤 모습으로 끝날 것인가? 또 그때 얘기를 했었죠. 했던 것이 DMZ, 돈바스와 KF 사이에 38선이 꺼지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38선은 동서로 돼 있죠. 한국 한반도의 38선은 동서예요. 동쪽에서 서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수평이죠. 수평 방식인데. 그에 반해서 우크라이나 38선, 편의상 38선이라고 합시다. DMZ죠. Demilitary Zone입니다. 동서가 아니라 남북 방향.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도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한국 지도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도 예를 들어서 한반도 지도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38선이 어디에 꺼지느냐 하니까 이렇게 횡으로 이렇게 딱 꺼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횡으로 꺼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서, 남북으로 꺼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또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것도 한번 좀 다시 되짚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했던 얘기가 미국은 떼돈 벌 것이고 그 사이, 그죠? 뭘 팔았어? 떼돈 뭐냐니까 무기와 얘기죠. 무기와 LNG 팔았어. LNG를 팔아서 미국은 떼돈 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미국 떼돈. 자, 미국은 떼돈 버는 것이고, 떼돈 버는 것이고, 그리고 대형 사고를 친다 그랬으니, 그 대형 사고는 대형 테러죠. 노드스트림 가스라인 폭파.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하죠. 그리고 그 사이 미국은 떼돈 벌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시체로 비옥한 땅이 더더욱 비옥한 땅이 될 것이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무것도 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죠. 아무것도 전쟁 이후 바뀌는 건 없다. 전쟁,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것, 우크라이나의 기대는 러시아와 맞짱. 그러면은 자기는 이제 우크라이나는 EU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규직 국가. 비정규직 EU가 아니라 정규직 EU 국가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프랑스나 영국 수준, 프랑스, 영국, 독일과 동급의 국가가 기대죠. 근데 그건 기대일 뿐이고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요건 전쟁 전에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전쟁 전에 했던 얘기고 어디였나요? 전쟁 전에 했던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그렇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외 전사자는 제로입니다. 현재 물론 용병들이 있어요. 용병이 있는데 용병 전사자 용병은 전사자로 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도 용병의 죽음을 전사자로 표현하진 않아요. 용병은 포로도 없어요. 전쟁터에서 잡히더라도 포로가 아닙니다. 그냥 테러리스트예요. 자, 우크라이나의 마지막 한 명까지 전쟁 지속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사자 수만 20만 전사자만 우크라이나 전사자가 20만 정도 추정해요. 그 러시아가 약 3만 2만 5천에서 3만 정도 추정을 하고 있어요. 교환비가 거의 8대1 정도 되죠. 전사자가 이렇다고 한다는 것은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상자는 곱하기 3을 해요, 보통. 부상자 곱하기 3은 60만 되겠죠. 50만 정도. 러시아는 부상자 곱하기 3에서 하면 9만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럼 러시아는 전투불능 상태가 된 사람이 죽거나 장애인이 된 사람이 12만 명 정도.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죽거나 장애인이 된 사람이 70만. 이건 미니멈이라고 보는 거예요. 미니멈. 이거는 최소입니다. 최소. 우크라이나는 최소이고 러시아는 최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 보도가 이미 제가 우크라이나 가본 건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한 명까지 전쟁이 지속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70만 명이 이미 소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건몇 명이냐라는 거죠. 원래 우크라이나 인구가 3,700만 그중에서 1,500만이 지금 뭐 죽거나 해외로 뭐 피난 갔거나 해서 남아 있는 거는 최대 2,200만 최대 2,200만인데 문제는 이 해외로 빠져나간 1,500만 명이 거의 뭐예요? 다 그나마 그 나라의 토대가 되는 3, 40대, 2, 3, 20대, 30대, 40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인구는 주로 청소년 노인층이 주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전쟁 자원을 몇 명이나 뽑아내느냐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맥시멈 30만 정도 뽑을 것 같아요. 맥시멈 30만. 이 30만 명이 이제 소멸되면은 위에처럼 이 경우가 되면은 그러면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소멸 전쟁 끝. 원래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렇게 되도록 이미 시나리오가 구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이미 결정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쟁 전에 그렇게 될 거라고 미리 얘기를 했었고 그대로 딱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384는 이렇게 꺼질 것이고 미국은 노드 스트림 가스라인 폭파와 같은 이건 어쩌면 3차 대전을 촉발할 대형 사건이죠. 요런 것들이 아마 미국이 했는지 어땠는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니까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죠? 저도 미국이 했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미국이 안 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기대는 결국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 독일과 동급이 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고 오히려 프랑스, 영국, 독일이 우크라이나와 동급 순. 와 동급으로 내려앉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전쟁이 터지고 난 뒤에 터지고 난 뒤에 제가 몇 가지 얘기했던 것들이 있었죠. 첫째는 유럽. 방금 얘기했다시피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죠. 이러한 국가들이
폭망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폭망은 아니라 하더라도, 몰락도 아니라 하더라도 하락, 그렇죠? 하락. 상당한 하락, 상당한 하락. 왜 경제죠? 상당한 경제의 상당한 하락, 경제 규모의 상당한 축소가 될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유럽이 어떤 기술 개발 성장, 유럽 성장의 밑바탕이 뭐냐니까, 밑바탕은 값싼 에너지, 값싼 에너지. 그런데 그 이 에너지가 이제 차단됐단 말이에요. 값싼 러시아 에너지죠. 러시아 에너지. 근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유럽의 성장을 지탱할 버팀목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경제는 상당한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주 많이 하락할 거예요. 아주 많이 하락을 해서, 우리나라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한국도 만만치 않은 상태라서 막장으로 치닫기는 뭐 서로 비슷한 상황이죠. 어쨌거나 경쟁 상당한 하락이고, 그와 반대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유럽 경제는 반대로 러시아와 중국은 상당한 상승, 러시아, 중국, 인도는 상당한 상승이라 그럴까요? 상승. 요거는 지난주에 IMF가 새로 발표를 했어요. 경제 성장률을 추정치를 2023년도 변경을 했습니다. 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 발표. 나중에 IMF 발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발표했어요. 이들 국가는 이렇게 상승할 것이다. IMF가 지난주에 발표했는데, 제가 1년 전에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년 전에 얘기했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IMF가 지난주에 발표한 것도 유럽 경제가 상당한 하락할 것이다. 예상보다 더 많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경제 성장 전망치를 수정했어요. 이것도 제가 1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IMF보다는 1년 정도 앞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IMF보다는 제가 훨씬 낫죠. 그러니까 세계은행이나, 그리고 기축통화의 몰락. 그래서 지금 지난주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각국의 달러 땡처분 지금 거의 랠리 수준입니다. 랠리.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 인상이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요걸 좀 막아보려는 겁니다. 각국이 달러 땡처분, 달러 보유고, 외환 보유고 달러 땡처분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잘하고 있겠죠. 이걸 막으려고 미국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안 될 거예요. 기축통화가 4개잖아요. 달러, 엔, 유로, 프랑, 파운드죠. 파운드인데, 이 중에서 이 세 개는 이미 작년에 다 몰락이 해버렸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달러인데, 달러도 지금 땡처분 시작되고 있고, 미국 금리 인상 시작했고,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죠. 자, 그래서 작년 이맘때, 작년 3월에서 4월경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이번에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 금융시장은 완전히 두 블록으로 분리. 이렇게 돼요. 금융시장, 그러니까 동서 두 블록이죠. 동서 두 블록. 이스트와 웨스트가 완전히 별다른 별개의 경제 금융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월스트리트의 몰락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몰락. 그리고 런던도 마찬가지죠. 런던 그리고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등이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다음에 IT 산업, 우리 개발자들이잖아요. IT 산업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동서 분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하드웨어도 그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분리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구글, MS, 그리고 애플, iOS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얘네들은 웨스트에 국한될 겁니다. 더 이상 이스트 쪽에서는 사용되지 않을 겁니다.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죠. 하드웨어 같은 경우 핵심은 이제 CPU인데 CPU는 X86이거나 아니면 ARM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X86, ARM. 인텔 쪽 PC 쪽은 X86 쓰고 있고, 그리고 모바일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ARM 쓰고 있죠. 그래서 ARM은 CPU, 맥은 CPU도 맥은 CPU도 ARM 계열이에요. 인데 요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다 웨스트입니다. 웨스트는 이렇게 될 것이고, 미국과 유럽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한국과 일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스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이스트는 전혀 새로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기반으로 다 바뀔 것이고, 그리고 CPU 같은 경우에도 하드웨어죠. 하드웨어는 RISC-V로 다 바뀔 거예요. RISC-V 계열로 다 바뀔 겁니다. 러시아, 인도, 중국 할 겁시다. 요걸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다 IT 산업도 이제 위스트와 웨스트가 완전히 분리되는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요 내용입니다. 이게 다죠. 이 제가 3-4월달 작년 3월달 4월달 했던 내용들인데, 딱 지금 제가 예상했던 그 당시에 뭐 한 10가지 20가지 쭉쭉 나열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도 안 틀렸어요. 놀랍게도 기축통화 몰락할 때 몰락의 순서까지도 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엔 유로 파운드 순서대로 빠져나가고 막 달러가 마지막에 남을 거라고 했는데 딱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됐죠. 엔은 4월, 유로화는 8월달, 파운드는 6월달, 8월달, 달러는 지금. 그 달러는 아마 올해 3-4월 정도면은 완전히 기축에서 빠져나갈 거라고 작년에 얘기를 했었죠. 3-4월달이니까 한 2달 남았네요. 한 2달 뒤에 한번 보자 어떻게 되는지. 자, 요렇게 요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 그리고 작년에 했던 얘기인데 요걸 어쩌면 곧 멸망할 우크라이나. 어쩌면 곧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과 결과.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원인은 뭘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원인은 달러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원인은 달러. 달러 기축 피아트 크래시. 피아트 크래시. 달러 피아트 크런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에요. 크런시 체제의 유지. 달러 기반이죠. 달러 기반. 요 내용을 제가 작년 3월, 4월, 5월 달에 열심히 얘기를 했었죠. 요겁니다. 요게 가장 기본 근본적 원인이고, 요것보다 조금 더 표면적인 원인이 미국과 중국의 미중 갈등이죠. 미중 갈등. 요것보다 조금 더 표면적인 이유, 표면적인 것이 나토와 러시아의 갈등. 러시아 갈등이라고 그럴까요? 요것보다 좀 더 표면적인 것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갈등.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갈등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가장 피상적인 걸 본 거고, 그 밑에 깔려 있는 나토와의 동진이, 나토의 동진과 러시아의 갈등, 요거는 쪽 그것보다 한 꺼풀 아래에 있는 원인을 본 거고, 그 밑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보는 것은 그것보다도 조금 더 한 꺼풀 아래에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걸 보면은 요겁니다. 달러 기반 피아트 체제 유지. 이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흔들리는 이유가 중국의 경제 성장이죠. 중국의 성장이 달러 기반의 체제를 뒤흔들 수밖에 없고, 중국의 성장을 막아야 될 것이고, 중국의 성장을 막으려고 하니까 그 외곽에 있는 러시아를 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나토의 동진 이유예요. 그리고 꿩 먹고 알 먹고 치는 김에 러시아에 있는 풍부한 자원들을 싼값에 획득할 수 있는, 러시아를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만들어서 국가 파산 상태로 만들어서 이것저것 주워 먹겠다는 게 이번 전쟁의 원인이 아닐까라고 분석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처음부터 얘기했었죠. 서구에 몰랐다. 이게 결과예요. 동서불리.
새로운 신냉전도 아니고 신냉전과 비슷한 그런 동서분리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전쟁이 1년이에요. 1년 전에 갑자기 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두고 제가 1년 전에 썼던 글을 우연히 다시 한번 봤어요. 다시 봤더니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는 거죠.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단 하나도. 그리고 전쟁이 터지고 난 뒤에 3월달, 4월달, 5월달 쭉 거의 석 달 동안에 제가 예상했던 여러 가지들이 있었죠. 그것들도 하나도 안 틀린 것 같아요.